네 이불 어땠어? 이거 왜다 뺐어? 응? 아, 덮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. 오늘의 어드벤트 캘린더도 뜯어볼게요. 과연? 오늘도 테이블이다. 부품이 많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저는 출근을 하겠습니다. 그 하울에서 보여드린 그 코디 이렇게 똑같이 입었어요. 대신 바지는 어제랑 똑같이 콤마요 데님 입었습니다. 오늘도 다녀올게요. 너왜 거기 있어? 응기 엄마 갈게. 잘 있어. 네. 물 아이스 마셔도 될것 같아요. 뭐로 알았는데? 사람 많아요? 헉! 사람 많다. 대리분들 몇 접시 예상하세요? 네 접시만. 네 접시. 고 상태로 네 접시요? 지금 샐러드 취향 되게 한결같네요. 먹는 건 먹는다. 맞아, 이거 맛있어. 맛살. 아, 회사에는 왜 없지?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. 여기는 싸잖아요. 인건비 그. 앞이가 두 조각 정도 더 먹어야 되는데. 여러분, 저는 이사 갈집 계약을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오늘 그래서 정신이 없네요. 오늘 회사에서도, 아니 학교에서도 그 발표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엄청 급하게 하고 그 계약하러 여기까지 딴 동네로 왔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내년 한 3월 달쯤에는 이사 간 집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저 전화 주문했었는데 찾으러 왔어요. 떡볶이 포장했습니다. 튀김이랑. 얌! 김문개 구름! 안 들어! 아! 잘 있니? 냄새가 나? 귀여워. 야, 김구름 잘 있었니? 아, 배고파. 맛이 맛있겠다. 아, 얘네 간 주면 되겠다. 그래. 간 먹을 강아지! 간 먹을 강아지! 간 먹을 강아지! 자, 문개부터. 응. 호르미. 야, 김문개 지금 미친 듯이 먹어.
뒷목에 방금 헤드뱅잉 하는 것처럼. 아따 시끄러워라. 간 다주게 생겼네. 너 간 좋아하지 않냐? 어? 그 남자. 너 거 이거? 알았어. 줄게. 자. 자, 꾸르미. 와, 얘네 진짜 완전 상쾌해. 끝! 가슴. 가죽이 잘 먹어야지. 떡국이 엄청 오랜만에 먹네. 응. 여긴 김말이지. 다음 김말이지. 응. 이제 상 못 먹네. 거기 맛있는 떡볶이 집 있어? 먹어, 블란지. 간이야? 다 간인 것 같은데? 얘 진짜 허겁다. 와, 야, 분명히 저렇게. 와, 얘네 진짜 잘 먹어. 뭐 이거 봐, 고구마 먹듯이 먹어. 김구름 삼키는 것 같은데? 얘네 찍었어. 고구마 진짜 삼키는데, 그치? 응. 끝! 끝! 없어, 이제. 다 줬어, 너네. 순간도 맛있다. 지난번에 구독자분이 스킨케어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되게 별거 없다고 그냥 수분크림만 바른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마에 지금 왕녀드름 이렇게 두 개가 났어요. 지금 약간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엄청 크고 빨간 여드름이 났습니다. 여튼 저는 그 독도 토너? 요즘 이게 독도 토너 쓰거든요. 토너로 얼굴 한번 닦아내고 진짜 맨날 제가 얘밖에 말 안 하는데 여튼 이 리얼베리아 크림밖에 안 쓰거든요. 근데 가끔 좀 이것만 바르면 건조해가지고 겨울철에는 팩도 자주 해줘요. 팩은 원래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 집에 있는 거 지금 이거 라파레트? 이거 지난번에 그냥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이 난 기념으로 팩을 붙이겠습니다. 저에게 예방 따윈 없어요. 항상 저질러져야지 고치는 스타일이라서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